김상욱 선수는 오늘 앞선 송영철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때 어시스트 하나 또 추가가 됐고요. 자, 기회돼요. 김상욱! 3대1의 제라냥! 통산 468포인트! 골로 장식합니다. 김상욱! 아, 이청민 선수의 어시스트 좋았습니다. 지금 골키퍼가 지금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앞선 어시스트로 송동환 선수의 기록을 넘고 국내 선수 최다 포인트 단독 1위가 된 김상욱 선수 1포인트를 이렇게 골로 더합니다. 팀 승리의 개인적인 기록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HL 안양의 김상욱 선수 만나봅니다. 오늘 멋진 경기 감사드리고 승리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레디글스와의 2연전 수입하신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저희가 홈 게임에 가서 수입을 당하고 왔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육광화랑도 좀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많이 걱정했는데 예. 선수들이 준비도 많이 했고 각자 스스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번 시리즈 두 경기 참 중요했던 결과인데 어제 경기 통해서 오바라다이스케 선수 아시아리그 통산 어시스트 이제 1위로 넘어서서 올라서셨고 오늘 이제 3포인트 추가하면서 송동환 경복고 감독 제치고 국내 선수 통산 포인트도 1위가 되셨어요. 이런 좀 개인적인 기록 달성이 본인에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식은 좀 하고 계신지요? 아니요, 저는 몰랐는데 송영철 선수가 욕광어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일단 기록을 달성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기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제 기록을 또 후배들이 깰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선수를 하는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할 거고 하지만 제가 또 이 기록으로 인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팀이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다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포인트 추세 본다면 올 시즌 포함해서 한 3시즌 정도면은 리그 전체 통산 포인트 1위 역전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목표는 어디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은 네. 포인트보다는 일단 팀이 조금 이겨서 네. 제가 좋은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긴다면 충분히 나중에도 그런 부분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팀 승리에 초점을 맞춰서 잘 준비한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어제 중계방송 때 10년 전 김상욱 선수 모습을 좀 잠시 봤거든요. 안양할라 소속으로 1번을 달고 뛸 때 김기성 코치가 이제 대명상무 입대한 이후에 혼자 안양할라에서 뛰던 모습이었는데 그때 10년 전과 좀 지금 비교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그때 제가 핀란드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번호를 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아버님 번호기도 하고 형도 그렇고 저도 그 번호를 달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합팀에 왔을 때도 이 번호를 선택했을 때 또 형이 또 그 전에 대표팀에서 달던 번호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 번호를 달았을 때 앞에 뿐만 아니고 뒤에서 봤을 때도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 시즌 김기성 선수 은퇴 후에 이제 코치가 되면서 이제 형이 없는 시즌이잖아요. 새로운 변화고 또 어쩌면 좀 새로운 도전과도 같은 그런 시즌이 개인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올 시즌 현재까지 어떤 감회가 좀 어떠신가요? 일단 그동안 제가 윙에서 편하게 좀 플레이를 했었는데 다시 센터 포지션을 보면서 좀 적응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많이 의지가 됐고 많이 패스를 보낼 수 있는 뭐 1번 옵션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네. 바뀌면서 이제 또 지금도 좋은 라인메이트들이 같이 하고 또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도 물론 빈자리가 있겠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동료들하고 잘 한다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형이 선수에서 코치가 된 이후에 김상 선수에게 어떤 이야기하는 거 있어서 변화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끼리 원래 말이 없긴 한데요. 선수와 코치의 관계는 또 이제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좀 더 잘해서 코치님한테 잔소리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팬 여러분께 인사드릴 시간인데 정말 중요했던 2연전 멋진 수입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2연전에 팬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고 저번 주 제가 지면서 경기력이 안 좋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와서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12월 다음 일정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L 안양의 김상욱 선수였습니다.